안녕하세요. 하이밍입니다. 드라마 속 성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迫不及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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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迫不及待. 哎，人家秋冬心里还在流血呢，你就拿人家是八卦，过于迫不及待了吧？哎，人家秋冬心里还在流血呢，你就拿人家是八卦，过于迫不及待了吧？哎，人家秋冬心里还在流血呢，你就拿人家是八卦，过于迫不及待了吧？人家秋冬心里还在流血呢，你就拿人家事儿八卦。자 여기에서 人家는요 다른 사람 남이라는 뜻입니다. 秋冬은요 우리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고요. 人家가 秋冬이죠. 心里 마음속 还在 流血呢 아직 피가 흐르고 있다. 자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? 우리 마음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니조나 렌자셜 빠과.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빠과를 한다. 자, 빠과는 우리 가십 또는 루머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나 렌자셜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빠과 가십거리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그 다음, 过于迫不及待了吧. 라는 얘기는 우리 过于는요, 지나치다라는 뜻이고요. 迫不及待는요, 우리가 공부한 성어죠. 마음이 급하다, 마음이 급하여 겨를 없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마음이 급한 거 아니야? 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최우동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마음이 급한 거 아니야? 라는 얘기입니다. 哎，人家秋冬心里还在流血呢，你就拿人家是八卦，过于迫不及待了吧？哎，人家秋冬心里还在流血呢，你就拿人家是八卦，过于迫不及待了吧？哎，人家秋冬心里还在流血呢，你就拿人家是八卦。过于迫不及待了吧？